여성 3명 중 1명에게서 발생될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임신 전후에 발생한 경우 안전한 출산의 회방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김윤숙입니다. 최근 고령 임산부와 시험관시술 임산부가 늘면서 임신 중 자궁근종 때문에 병원을 찾는 임산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궁근종이란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70% 성인 여성에서 발견될 만큼 매우 흔한 종양입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궁근종을 가진 가족, 즉 어머니, 이모, 언니, 여동생 등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폐경까지는 개수가 많아지고 크기도 커집니다. 의심되는 증상으로는 생리량이 증가하거나 생리열이 덩어리짐, 생리 외에 출혈, 심한 생리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골반 압박감이나 소화불량, 변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차가 심하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종 위치가 착상을 방해해서 반복 유산이나 시험관 시술이 연속으로 실패하는 경우엔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 근종 때문에 출혈이나 생리량이 너무 많아 빈혈이 심한 경우, 근종이 방광을 눌러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 근종이 장을 눌러 변비가 너무 심하거나 소화 불량이 있는 경우, 크기가 너무 커서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경우, 너무 빠른 속도로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절제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신 전에 근종 절제 수술을 결정할 때는 분만 계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 임신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권장되는데요. 임신 중 근종 절제 부위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합병증으로 절제 부위의 태반이 유착되어 천궁태반, 유착태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종 절제 수술 후 임신했다면 산과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수술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임신 중 근종 절제 부위가 파열이 될 수도 있어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복통이 있는 경우엔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분만은 제왕 절개가 안전하고 분만 주수는 38주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근종은 임신 주수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1-3분기에는 근종이 너무 크거나 태아 가까이 있을 경우에 태아를 밀어내서 유산되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파 수술 후에도 자궁 수축이 더딜 수 있고 자궁 수축으로 인한 복통이 근종이 없는 환자보다 더 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진통제를 더 많이 길게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종은 임신하면 계속 커지는데 특히 2분기, 3분기 시기에 많이 커지면서 2차 변성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약 50%의 환자에서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 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해보고 호전이 없다면 일정 기간 입원해서 수액, 진통제, 수축 억제제 등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는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분만 때까지 입원하기도 하고 조산하기도 합니다. 근종이 있는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조기 진통, 양수 파수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근종이 꼬여서 임신 중 절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종은 임신 36주까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임신 3-3분기에는 근종이 없는 임산부에 비해 배가 더 나오고 가진 통시 근종 부위가 단단하고 아프게 만져지기도 하며 조산이나 양수 파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왕절개의 분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종 위치에 따라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두 방법 모두 출혈이 많을 수 있어서 평소에 충분한 철분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질식분만은 태아의 머리가 아래에 있는 두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종 때문에 태아가 거꾸로 있거나 옆으로 있는 경우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분만 시 근종도 함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과다 출혈이 동반되기 때문인데요. 근종 절제 수술, 즉 복강경은 분만 후 2-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로 결정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자궁근종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신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자궁 근종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